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싱가포르에서 유학과 취업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세진입니다. 먼저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코센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단국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UST에서 생물화학으로 생물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동안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내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내과학연구소에서 학연생으로 박사학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졸업 후제 지도 교수님의 이직에 따라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박사연구원으로 프로젝트 마무리를 짓고, 이제 18년 12월 싱가포르 국가연구소인 에이스타 내 SBIC라는 연구소에서 포스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싱가포르에 있는 내셔널 뉴로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서 포스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하고 있고요. 저는 박사학위 동안 펩타이드 합성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를 진행을 했고, 지금 이곳 싱가포르에서는 신경세포의 전기 생리학적 특징,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통해서 신경세포의 특징을 측정할 수 있는 전기생리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뇌 노화의 대사, 신경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싱가포르 소개, 싱가포르 연구소 및 연구 특징, 그리고 싱가포르 취업 및 유학 관련된 정보, 그리고 싱가포르 생활 및 특징 관련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싱가포르는 강소국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면적은 여기 보시는 대로 728.6제곱킬로미터, 서울보다 조금 더큰 정도. 그리고 홍콩, 또 다른 또 유명한 도시죠. 홍콩보다 작은 국토 면적을 갖고 있는 매우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면적으로는 전 세계 186이라고 하더라고요. 좀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한국의 제주도 그리고 싱가포르의 실제 크기를 비교한 지도를 들고 와봤습니다. 매우 작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또한 569만 명, 세계 170, 177위, 대한민국에 비해서 국토도 적고 인구수도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1인당 GDP를 보면 미화 약 6만 달러로 한국의 거의 두배 가까운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싱가포르에서 이제 이후 발표에서 제가 계속 싱가포르 싱달러로 자주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싱가포르 달러는 약 850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는 1년 내내 고온 다습하고 1년 약 최저 24도에서 32도 정도의 전형적인 열대 기후이고, 한국이랑은 시차가 1시간 정도 납니다. 지금 저는 오전 9시네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되게 여러 문화권이 사는 멀티컬처 컨트리입니다. 그래서 공용어 또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개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고요. 주요 구성 인종 또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여러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왼쪽 아래 여기 그래프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인종 비율입니다. 보시면 중국계가 75%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를 보면 인구 비율이 외국인 비율이 약30% 정도로 외국인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서양인,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이 백인들, 미국, 유럽 출신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여러 국적의 인종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면 되게 많은 중국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인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보고 싱가포르에 취업하기 전제 마음속에 싱가포르는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뭔가 높은 빌딩들, 여유로워 보이는 하늘, 뭔가 깔끔한 도시 등 이러한 싱가포르의 삶의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찍은 사진인데, 물론 이게 싱가포르에서 보이는 그런 전경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늘 이런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후처럼 막 비도 많이 오고 뭔가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PPT는 싱가포르를 결정하기 전 제가 가졌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3년 전에 여기를 준비하면서
여기 오퍼를 받고 어떻게 어떤 질문들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싱가포르 리서치 전망은 괜찮나? 그러면서 정부에서 R&D 예산 편성은 많이 하나? 최근 정부에서 밀어주는 분야는 어디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서포트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다들 외국에서 포스닥 한다 그러면 미국, 유럽 등으로 많이 가던데 싱가포르는 괜찮나? 논문 수준은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정착 오랫동안 지낸다면 잘할 수 있을까? 좋으려나? 하면서 여기 오랫동안 일하면 뭔가 좀 교수 임용 또는 뭐 선임연구원 같은 자리를 노릴 수 있을지. 그리고 싱가포르에 보면 글로벌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건 그런 쪽으로 이직하는 혹시 쉽진 않을까? 쉬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생활에선 뭐 미국 유럽에서는 인종차별 당한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뭐 갔던 친구들이랄지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싱가포르는 괜찮을까?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음식, 날씨, 언어, 장벽이나 뭐 한국인들이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을지. 그리고 한국 음식이나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뭔가 한국 커뮤니티는 괜찮나? 그리고 물가가 비싸다고 하던데 생활비는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워라밸은 좋나? 한국보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막네 워라밸 외국에서 나가면 좀더 워라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 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원래 각 부분은 이후 발표에서 하나씩 언급하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 추가할지 몰라서 이 워라밸에 대한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워라밸이 전부 다 그렇듯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구 직종은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아시다시피 실험 스케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야근, 뭐 주말 출근 등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출근은 없지만 본인들 일 스케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좋은 건 뭔가 그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 문화는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꼈던, 제가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싱가포르 연구 분야의 특징이라면, 먼저 진짜 산학연, 인더스트리와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합동 연구가 활발하고 멀티디서플리너리 리서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뭐 제약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고 NUS, NTU와 같은 아시아 최고 수준 대표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들을 제가 꽤잘 받고 있는 국가연구소가 서울 정도보다 조금 더큰 면적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간 협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특징은 제 생각엔 트랜슬레이션 포커스 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가능할까? 이 결과가 어떻게 싱가포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 국가연구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트랜슬레이션 포커스된 그런 연구소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논문을 보자면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논문 숫자보다 핸드폰을 쓰더라도 좋은 논문을 쓰자라는 걸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위층에 보면 싱가포르 전역에 퍼져 있는 과학 관련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는 뭐 맵이 있길래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쪽과 싱가포르 서쪽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요. 서쪽을 크게 보여드리자면 뭔가 직접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나 뭐 주로 제조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하고 그 대학교는 NTU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지역에는 보다 많은 연구소와 다국적 제약회사, 글로벌 기업들, 대형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 또한 현재 이 바이오폴리스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맵에서 제 기준으로 그냥 제가 아는 회사들, 제가 좀 들어봤었던 그런 회사들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했을 때, 뭐, 이제, 아마 쭉 보시면 있겠지만, 뭐, 좀 이렇게 익숙한 회사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국 회사들, 지금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나 아모레퍼시픽, 뭐, 소니, 항해대자동차, 국내 건설회사 등 여러 가지 회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니버시티들 제가 이제 주로 일하면서 같이 인터랙션이 있었던 대학교들 위주로 적어봤고요. 이외에 더 많은 대학교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냥 제가 주로 인터랙션이 됐던 학교들만 적었고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리고 종합병원들 한국에 있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종합국가연구소인 에이스타
그리고 12개 산하 국립병원들이 있는 뭐 싱헬스그룹, 그리고 이제 하스피탈들, 여러 하스피탈들 또한 각각 연구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연구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RI 2025 플랜을 참조했습니다. 이 RI 2025, 2025 플랜이란 싱가포르 연구재단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계획으로 앞으로 싱가포르이 어떤 연구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5년마다 설정하고 이런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건데, 이 RI 2025 계획에 따르면 5년간 25 빌리언, 싱가포르 달러, 즉 한화로 21.8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총 7개 카테고리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구글에 RI 2025 싱가포르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밑에 여기 URL도 붙여놓긴 했는데, 이게 네, 60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더라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 메인 3 스트래티지 포커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두 번, 이 중에 두 번째, enriched our scientific base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 분야를 언급하는 걸로 보아, 이네 가지 분야를 언급하는 걸 보아 아마 5년간 정부에서 이쪽 분야를 좀더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7개 카테고리 중에 제 연구 분야가 속하는 Human Health and Potential의 계획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지난번 RI 2016부터 2020까지 계획은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그다음에 Diabetes, Infectious Disease, Neurological Disorder 이런 다섯 가지 질병에 대한 키워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 계획에서는 Precision Medicine, 뭐 Maximum Economic Value, 그다음에 Advanced Human Potential 같은 세 가지 계획, 세 가지 플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계획에서 키워드가 되는 건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니 Aging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Human Health and Potential의 키워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위 계획을 아위 이런 RI 2025 2025의 그 플랜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좀더 자세히,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뭐 매니팩처링이랄지 뭐 이런 뭐 도시 계획, 뭐 다음 뭐 스마트 네이션, 이건 아마 IT 뭐 이런 쪽 관련 같은데, 그런 쪽 키워드 그 자세한 스트래티지, 본인에 맞는 그런 필드를 좀더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싱가포르로 취업을 결정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6년 GYSS라는 싱가포르 연구재단, 싱가포르 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학회에 초대돼서 그때 싱가포르를 처음 방문하고 싱가포르의 연구 방향이랄지 싱가포르에 대한 여러 가지 뭐그 리포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2016년에 일주일 정도 학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고, 싱가포르에 대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나라가 이제 영어 오피셜 랭귀지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의사소통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좋은 인상을 가진 뒤에 박사 졸업 후 포스닥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CV를 인터넷에 보면서 내던 중에 브릭, 뭐 아마 다들 아실 이 브릭 사이트에 올려뒀던, 제가 이력서를 올려뒀는데 제 지도 박사님, 마침 한국인이셔서 제 지도 박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연락을 주셔서 이 채용 관련 서류 작업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2018년 12월부터 싱가포르 에이스탄의 SBIC라는 곳에서 포스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전 많이 운이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은 케이스, 이렇게 진짜 우연하게 한국 분께서 이렇게 저를 연락을 해주신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제가 만약에 지금 싱가포르로 가고 싶다라면 아래와 같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링크드인이나 인디드닷컴 같은 그런
웹사이트, 인터넷들을 통해서 아카데미나 인더스트리 둘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면 저라면 요즘에 이제 리서치 펠로우랄지 뭐 포스트닥터럴 또는 뭐 이제 본인의 연구 분야 뭐 예를 들어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랄지 뭐 또는 이제 좀더 스페시픽한 본인의 무슨 연구 분야가 있다면 캔서랄지 뭐 그런 키워드로 찾을 테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이제 기술들 본인이 뭐 HPLC를 할줄 안다랄지 뭐 또는 뭐 이제 어떠한 특별한 뭐그 테크놀로지 자기가 주장할 때 뭔가 좀 스트렝스가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의외로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 한국 마켓을 노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코리안 마켓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게 때문에 코리안 이런 키워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구소 또한 회식 공 연구소나 회사 공식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서는 채용을 위해서는 무조건 한달 정도는 잡 포스팅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구소나 이런 홈페이지에는 꼭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찾아서 싱가포르 내에 있는 그 교수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내 한인 연구자 협회, 싱가포르 한인 기술 과학 기술자 협회라는 그 싱가포르 내 이런 한인 연구자들이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도 생각보다 활발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잡 포스팅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대한 유학을 설명을 드리자면 실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학업을 한게 아니라서 싱가포르 유학은 크게 정보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세계 좀톱 클래스 되게 높은 랭킹에 있다는 NUS와 NTU 라는 그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그다음에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라는 되게 이제 유명한 대학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만 있는 Duke NUS.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학교가 얼마나 많이 알려진지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 메디컬 연구, 이제 이 바이올로지나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신생학교, 비교적 새로 만들어진 SUTD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좀 특이하게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이 같이 되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대학원생으로 입학을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학원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GRE 스코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한해서, 즉 저희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싱가포르로 학업을 가고 싶다면 GRE 스코어가 필요하고, GPA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GPA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여러 학위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A스타 리서치 스튜던트 프로그램으로 뭔가 교환학생 같은 개념으로 뭐 숏텀이나 롱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고 여기에 이제 URL 링크를 달아놨으니 아마 여기에 보시면 좀더 본인 여러 가지 이외에 제가 소개한 프로그램 말고도 대여섯 개 정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다 찾아보진 않았어서 직접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느꼈던 뭐 기본적인 그런 그 싱가포르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최근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좀 독특한 상황 때문에 이 최근에 실제로 제가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외국인들로서 느끼는 취업 그다음에 고용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싱가포르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귀국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저와 같이 지금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 10년, 20년씩 사셨던 분들도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가 외국인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은 줄어서 30%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많은 외국인 비율이 귀국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싱가포르 내에 이 정부에서, 최근 정부의 이런 그 분위기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우선해서 고용하라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채용 결정이 났지만 이민국 정부에서 이 외국인 이 노동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이런 케이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도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 이후는 잘 모르겠지만 또한 이제 회사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숫자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을 좀 회사에서 꺼리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연구소 내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귀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귀국하는 이유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계약이 안 돼서 떠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는데 또한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외국인 비율들이 원래 높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좀뭐 이렇게 그 내국인을 고용해라라는 푸시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상황만 진정이 된다면 잠 마켓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진정이 된다면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무 사진도 없고 딱딱한 것 같아서 그냥 좀 뭔가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최근에 저녁밥 먹으러 갈때 찍었던 사진인데 다음 장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싱가포르 연봉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연봉 관련해서 나오는 금액은 이제뭐 급여 명세서를 기준해서 한게 아니고 모두 인터넷에 glassdoor.com이라는 곳을 참조해서 거기 기반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연봉도 이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스타 NUS, NTU의 포스닥 평균 월급이 대략 싱달러로 5,000달러 정도, 한화로 약 425만 원, 850원을 곱했을 때그 정도 되더라고요. 12월에는 13번째 월급이라고 해서 월급을 한번더 받습니다. 그리고 1년 기본급은 대략, 그래서 1년 기본급은 대략 6만 5천 달러. 그리고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외국 국적 연구자들에게는 월세를 지원해주고 매년 한 번, 보너스로 받는 게 월급의 1.5배, 한 2.5배 정도, 맥시멈, 뭐이 정도까지 보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뭐 이제 그 연구소마다, 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각각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보니 1년 총액 약 8만 4,500달러. 제가 그냥 순전히 들어오는 돈, 통장에 찍히는 돈만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평균값으로 쭉 여기에 나와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 7,200만 원. 실수령액을 계산해도 한국보다 되게 1,000만 원 가까이 높은, 엄청 높은 금액을 받더라고요. 실은 이 정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저는 여기서 일하면 금방 부자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아직도 부자가 아닌가? 에 대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싱가포르 생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가포르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 네, 많이 비쌉니다. 현재 저는 15.7평 정도 되는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매달 내는 월세가 2,100달러,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살면서 제가 총 3번 이사를 했는데 3년 동안 월세를 이번에 한번 계산해봤더니 하나로 약 5,5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월세가 정말 많이 나갑니다. 또안 좋은 뉴스는 더안 좋은 뉴스는 최근 월세가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방이 여러 개인 집에서 하우스 쉐어로도 많이 거주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생이나 이제 뭐 또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비가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 순으로 학비가 비싸다고 하고 뭐 이제 국립보다는 사립 차이가 많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가용 비용, 자가용 구매 또한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현대 아반떼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11만 싱달러, 한달 9,500만 원이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찾아보니 2,000만 원 내외로 사는 차였던데 차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사는 분들 중에 자가용이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생활비는 제가 2018년 1년 정도, 싱가포르 오기 전에 1년 정도 송도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살았을 때와 이 집세와 뭐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만 빼면 생활비는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싸면 비쌌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차이 났습니다. 싱가포르 내 한인 커뮤니티 또한 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내 한인 숫자는 대략 2만 명 정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되게 많고, 한국 마트도 많고,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에 가도 한국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인 교회도 싱가포르 전역에 대략 한 5개 정도 있고요. 한인 성당도 있고, 한국 국제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다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찾아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한 싱가포르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처음 왔을 때도 이미 한국에 대한 이런 인기는 되게 높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만난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거 요즘 이런 이 한류 K 열풍 덕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동양인 차별, 당연히 여기는 동양인이 메이저 인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가끔 영어를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뭐 충분히 바디랭귀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리시라고 얘기는 많이 하죠. 합니다. 싱글리시라고 하고, 그리고 영어가 주로 영어권 국가들보다 좀더 쉽게 사용하는,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사람들보다 좀더 쉽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중국계 사람들이 많아서 동양 문화권이 바탕이 되는 나라라서 문화 차이 또한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뭐 이제 덕분에 다양한 문화권 덕분에 음식들 또한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치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강력한 법치 국가.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저는 제가 뭔가 저도 모르게 행동을 잘못해서 설마 벌금 낼까 좀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데, 상식적인 규칙들만 잘 지킨다면 또 강력한 법 때문에 삶이 많이 규제당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대처들도 잘 하지만, 규칙들을 잘 지키는 국민들, 기본적인 국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제 제가 3년 동안 또 싱가포르 살면서 느꼈다는 걸 느낀 건, 싱가포르 살면서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다가오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하지만 여기는 크리스마스 또한, 다음 달에 있는 크리스마스 동안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서머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고온 다습한 날씨, 저는 이제 적응해서 실은 이 날씨가 괜찮지만, 고온 다습하고 막 아무 때나 갑자기 쏟아지는 스콜 이런 기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에 나라들 또한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싱가포르 코로나 상황만 좋아진다면 여행 또한 되게 좋은 나라, 여행하기도 되게 좋은 나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제가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삶에 있어서 취업과 이런 생활에 있어서 장단점은 무엇일까 했을 때, 좀더 다이나믹한 연구 환경, 뭐 산학연 협력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더 다이나믹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영어, 높은 셀러리, 세금이 또 낮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좀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리서처들 대부분 다 계약직이고, 선임 체급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포스닥보다 좀더 롱텀으로 계속 계약직으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외국인 고용 비율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일시적인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로 보자면 이제 뭔가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삶, 그리고 이제 문화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쉽지만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경험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또한 없고, 치안, 그다음에 이제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인 커뮤니티 또한 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월세랄지 교육비 작아요. 생활비가 좀 비싼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단조로운 생활, 안정적이지만 좀 심플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날씨,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국토가 작다 보니 지금 2년 동안 싱가포르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싱가포르의 가장 유명한 마리나베이를 사진으로 야경이 멋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가 끝났고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제 소그룹에서 계속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